가족으로서 뿌리를 내렸다는 건 큰 행운이야. 행운이죠. 어, 맞아. 행운이에요. 안 그러냐고. 에이, 정말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고였지. 많이들 부러워했지. 가족들한 말은. 그 처음에는 따님으로 나왔던 선배님들도 되게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내 우위로 누나 엄유신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할 때 이미 결혼을 했어. 해서 출연을 했어. 네,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걸로 설정이 돼가지고 네가 그때 자주 안 나왔어. 그랬지? 맞아요. 어, 내가 나도 정확히 뭐 내가 왜 너한테 물어보니? 우리 집 이름, 우리 집 가족 계보를 내가 그렇지 하고 물어봐. 나도 자신이 없는 거야. 아, 용식 형님이신가? 아니 그건 형님 후야보다도 제가 아니, 그건 아, 저보다 낫죠. 그럼 저는 오래 있었고 그분은 낫어도 네. 너희는 벌써 얘는 가족으로 들어왔고 너희는 동네 아니야. 동네. 어, 저는 호적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족이야, 있어요 저희는. 섭섭하다. 아버지가 없던 길로 데려오셨어요 시장에서. 데리고 왔지. 저. 그 아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어. 같이 살았어요. 아니 그 아니 너의 존재감도 커. 아니, 괜찮아. 아니 맞는 얘기야. 아 내가 들어도 재밌다. 그럼 저희 오늘 따로따로 지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저쪽이 이제 일용네 집이고 여긴 니네 집이야 이제 너희 집이야 너희 집 어? 여기 이제 편하게 있어 그러니까 아, 김 회장 댁으로 잘 들어왔구나 몇 년 만에 와 여기 진짜 춥긴 춥네요 와 완전히 한대야 세상에 진짜 나온 거를 모를까 난 줄 알면 그냥 깜짝 놀랄 텐데. 야, 이것도 이수기 온 거 아니야? 네? 이수기. 모르겠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 또 가셔도 됩니다. 아니요, 마음에 드나드나. 얘 너무 자주 만나면 그 아, 할 말도 없고. 예? 갑니다잉. 갑니다요. 뭐야? 저기 있는 거야? 남자야 여자야? 도대체 우리 프로는 뭐 얘기를 안 해주니 원 도대체 이수기 왔다 이수기 아닌데 누구요? 예? 어! 어! 나 쳐 죽겠어 지금 여기 몇 시간을 지금 앉혀놓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이고 아유 진짜 아유, 잘 지내셨어 그럼 진짜 아우 오랜만이야 지금 얘기 조금 나왔었어 유신은 예서 영숙이 얘기를 했다고? 네. 서울에 사는 영숙이 얘기를 했다고? 아니 그럼요 형.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기에 첫째 딸 서울에 사는 영숙이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잘 있었나?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그래 너 많이 걷구나 아유 할머니 편찮으시대서 그냥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할머니 아유, 지가 더 걱정을 했습니다, 형님. 야, 아프하라. 이제 뭐 내가 나를 하면 아주 이 날개 생겼다. 우리 오빠예요. 아, 이거 정말 아유. 먼 길 오셨습니다. 내가 나오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나 이게. 아, 이거 용건이 형이 나오셔야 되는데 진짜 말이야. 진짜 아니야, 에? 무슨 소리야. 반가워, 진짜. 에. 들어가시죠 뭐 이거 뭐. 왜 이런 이, 거 이거 예. 좀 예? 사가지고 왔지 예, 아니 또. 들고 근데 들고 아 여기 홀로 기다리게 하셨단 말이야 우리 유신 언니를 일로 조심해 여기 미끄러운 거 내 신발 바닥이 미끄러운지 저기 또 여기저기 다 미끄러워가지고 됐어 아 그럼 혼자 왔단 말이에요 그 혼자 오지 누구랑 와 아니 광남이 오빠랑 오면 좋지만 아유 돌아가셔가지고 아유. 그러게 말이야 그 광남이 형 얘기도 했었어요 지금 그러게 아유 참 아 살아계셨으면 세상에 같이 오면 얼마나 좋아 참 안타까워
그 동네에서 술도 같이 마시고 좀 아 야 개인아 뭐 예 형님 나가서 아. 그러니까 평소에 약주를 좋아하셨잖아. 좋아했지. 젊었을 때 엄청 먹었지. 너무 보고 싶다. 에 진짜요. 저 위에서 뭐 내려다 보고 계시겠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셔야 돼 진짜. 나는 아직 응? 건강해. 어 우리가 나이 한참들 됐잖아 이제. 그럼, 아유 그럼. 아 씨.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세월이. 잠깐 어떡하지? 어떡하지? 무슨 내가 뭐 소개해야지 어쩌고. 뭐 도둑질하러 들어가는 것 같아. 열어야지 문을. 영근이야. 어 아. 깜짝이야. 넘어왔어? 짜잔 짠 누구야? 어, 어, 아이고 우리 누나 왔네.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아유 잘 있었어. 아유 오빠 오랜만이야. 어서 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 아. 우리 서울 가드닌 네. 누나가 잘 사는구만. 이 모피 코트에다가 이야. 원래 잘 살았잖아. 그래서 아이고 반갑네. 반가워. 아이고 일로 와. 이거 따뜻한 데 앉아. 일로 와. 앉아. 그래, 근데 앉아. 나 지금 급한 어. 게 있어. 급해? 화장실. 화장실? 응. 어, 가도 돼. 어, 나 아까서부터 네, 지금. 저기, 그래, 그래. 저기 요강이 있어. 저쪽에. 어, 우리 저 카메라 감독님 뒤에 요강이 있을 거야. 어디야? 어디야? 여긴가 봐요. 아. 해우소라고 그러냐 화장실은? 해우소. 해우소지? 여긴 딱 해우소 같아. 노마는 안 오고? 예. 노마가 아니고? 예. 난 진짜 노마 온 줄 알았어. 나도 그렇지. 저도 그랬어. 그러니까 어. 근데 약간 섭섭하네요 저는 노무한 줄 알고 아. 섭섭했어 또 아, 그새 또 마음 변한 거 봐 뭐야 아니 나 아까는 뭐 그렇게 어, 얘기 안 해놓으신 거 아까는 그랬잖아 뭐 어쩌라고 뭐 그랬다면 아니 그 뭐 그랬다면 아니 근데 어 얘 이 자식이 만났을 때 야 그래도 수십 년 만에 만나는 게 어떨까 생각했는데 아... 아이고 반갑네 진짜 응? 진짜 반가워 그래. 진짜 오빠 아유 참... 드라마에서는 누나지만은 또 이게 온누이로 지내 그래 어떻게 지냈어 그래 뭐 그냥 하루 놀고 하루 쉬고 아유 좋아 그래 뭐 얼굴도 좋으네 뭐 좋고 뭐 우리가 그래도 다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이렇게 시작을 출발을 했는데 첫 해부터 나왔잖아. 그럼 첫 해부터. 너도 계속 좀 나왔지? 계속 처음에는 계속 나왔었죠. 나왔었지. 그래도. 어.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상당히 저, 여유 있게 여유 잘 살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자주는 못 봤지. 자주 못 봤지. 왜냐면 이제 명절 때 내려오고 뭐 이래서 그러면 고춧가루 얻으러 가고 뭐. 네, 전형적인 딸의 모습이셔서 한번 와서 엄마가 그치 그치 금방 이렇게 맨날 그래서 올케들이 좀 싸주면서도 좀 툴툴거리고 좀 맞아. 그랬었지 아 그래요? 네, 그럼 네, 눈치 주시고 눈치 보이고 그랬지 왜 앉아 그 예 예. 아니 앉아 예 앉아 저기 괜히 앉아서 아, 예, 아니, 가족끼리 만났으니까 어. 아, 왜?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왜 그러세요 왜 너무 안 와서 그런 건 안 돼 같이 오세요 아니 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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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싫은 거야 아니 너무 no, no. 전혀 아니 생선 좀 상했나 그것도 좀 보고 유신 언니 유신 언니, 좀 이따가 도루묵 기대해서요. 와, 그래, 그래. 내가 알겠어. 잘 보고가지고 드릴게. 그럼 손질 잘 해오세요. 적어보셔. 에, 안 들어와도 된대잖아. 그 말씀을. 에. 어, 알았어, 알았어. 예, 도루묵은 예. 들어와야 돼요. 아니야, 갔다 올게. 이거 변변치 않지만. 어머나, 네. 이게 또 뭐 사, 우리 뭐 갖고 다 같이 노나 먹자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내가 좀 아. 사왔는데. 어이구, 어머, 뭐야, 뭐야. 와! 이야! 우와! 어, 명절 같다. 명절이지, 명절, 에이. 명절 때니까. 가자. 명절이지, 명절. 어, 그래. 명절이라. 얼굴도 좋으네. 뭐, 좋고,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엄유신 씨가 또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할 때야. 네, 바쁠 많이. 때야. 정말
많이 했지. 네, 역할 뭐. 좋은 역할도 많이 하고. 광고 촬영이다 뭐다 해가지고 광고를 워낙 또 많이 했잖아. 많이 했잖아. 아유 그럼 가끔 그래도 이제 역할을 뭐 다양하게 하다 보면은 우리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표현이 적절한지 몰라도 좀 글래머 아니야. 글래머라고 그래야 되나? 어 조금 그렇거든. 네. 아이고. 조금 그래도 뭐 영화나 뭐라도 조금 그 노출신 같은 것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 아 조금. 그렇지. 조금이면 아, 조금이면 한두 번. 조금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거야? 아니 이제 내가 저기 그 TBC 원래 TBC 기수였었잖아. TBC죠. 뽑히자마자 이제 럭키 광고 모델로 뽑혔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맨날 그 뭐 럭키 치약서부터 막 하이타임 뭐 치약 옛날에 비누 금성 뭐 텔레폰 테레비 다 그걸 다 했잖아. 한 5년을 했으니까. 그때 벌어가지고 다 주고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그런데. CF에도 이제 수영복을 입었는데도 타월을 이렇게 휙 감는 그런 씬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과다 노출이라 이거지. 아 수영복을 입고 계신 건데. 수영복은 속에 입고 하이크림 D라고 그래가지고 띠 같은 거. 띠를 이제 두르고 이렇게 이제 사진 찍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는 TBC에서 그 당시에 그 심의에 걸렸어? 과다 노출이라고 그거를 이제 그래 그 당시는 그랬어 옛날에 그죠 감독들을 다 모아놓고 맨날 이제 회의를 한 거야 회의를 몇 번을 해가지고 3개월 정지를 내린 거야 이래가지고 방송국을 갔는데 아니 탤런트실에 공고문에 내 이름이 대문짝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출연정지. 3개월 출연정지. 정지 처분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낙심하고 상처가 커요 그럼. 막 속이 상해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그 복도에서 럭키 광고 그 저기 홍보실에다가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럭키로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갔지. 갔더니 회장님실로 나를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인사를 시키면서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러더니 전화를 하신 거야. 어디서 전화를 하셨냐? MBC 그때 당시 이완희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신 거야. 그런데 그 계기가 그렇게 됐구나. 그래도 그 어린 마음에 이만정 우리 회사 모델인데 여기 TBC에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낙하산 인사로구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낙하산을 타고 MBC를 왔기 때문에 눈치를 참 많이 본 거야. 아 그거.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MBC 실원 식구들 선후배님들이 나를 얼마나 밉게 봤을 거야. 아 그렇진 않아. 그건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지. 아니 아니야. 누가 그랬어. 하나는. 말하자면 큰 신우이다. 맞아, 어렵지. 네, 어려운 분이지. 어렵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집에 딱 나타나면은 네. 전부 저 올케들이 슬슬 눈치. 저 갑자기 괜찮아 지금은 시대가 달라 지금은. 아이고 참 아버님 일어나셨어. 글쎄 난 시컷 잘 거예요. 깨우지 말아요. 아이고 이 사람 이거 친정에 와서 아주 마음 편하다 마음 편해. 서울 형님. 여태 주무시나 보죠, 언니? 아이고, 놔둬라, 실컷 짜게. 박서방 시중 들려, 아이들 또 시중 들려. 얼마나 피곤하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거니. 놔둬라, 푹 좀 자게. 그래도 되게 긴 기간 하셨잖아요. 그럼. 그죠? 그럼. 간간이 나오면 참 재밌었어요. 그렇고, 항상 그 가족들이 그리운 거야. 만나면 반갑고 네. 이모하고는 저기 엄유신 씨하고는 사극에서 많이 했지 그렇죠 네. 대장동에서 어머니로 하셨고 어마어마 무슨 일이시옵니까 왜 갑자기 시료를 받지 않는다 하십니까 주상이 언제부터 내 걱정을 그리 했단 말이오 로열 패밀리 들어왔잖아요. 이모는 또 왕 전문이고. 그럼. 나는 이제 데뷔 마마가 또 네. 전문이고. 전화하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여기 두 분에. 저 여기 손님 한 분 오셨어. 네네. 아니 여기 들어오세요. 누구야? 언니. 와 네, 오랜만이다. 네네네.
언니. 어머 인순아. 어머야. 어머. 어머 인순아. 나오는 거 몰랐지 언니. 몰랐지. 어머 이게 몇 년 만이냐. 아니 오빠도 왔구나. 그래. 아이고, 어머야. 얼른 와. 아유 여기는 터초 안 오고 좋으네. 여기는 좋아 여기도. 여기는 자기네 집들 같아. 안, 우리 집 같아. 인순이 안 저거. 예. 야 방 어머야 얼마 만이냐. 야, 도대체 몇 년 만이냐? 거의 한 30년. 어후, 그래? 30년 만에 30년이 다 됐을 거야. 한 20, 한 7, 8년 됐을 거야. 그럼, 막 그래.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 끝나면은. 그래. 기업이 금방 가. 야, 너 어쩜 이렇게 안 늙었어? 몰라, 나도. 뭐, 자, 편하게 다 잘 지내니까. 그냥. 세상에.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보다, 그냥 그래. 편하게 살아 그냥 혼자 좋아. 그래 좋아. 야 너 애는 없지? 없지. 그러니까 없네. 외롭다고 그러지. 그럼 넌 맨날 뭐 하냐? 하루 놀고 하루 쉬고. 그래 그래도 바빠. 뭐 CF도 나오고 그랬더라. 뭐 이것저것 해 그래도. 그래 뭐 이것저것 그냥 이것저것 그냥